안녕하세요. 개인 맞춤 영양이 제안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봄 햇살도 따갑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봄맞이 나들이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기억하면 좋은 눈 건강 정보를 알아볼까요? 첫째, 눈에 직접적인 자외선을 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 약한 자외선에 길들여져 있던 눈은 봄에 강한 자외선의 영향을 받기 쉬워요. 장시간 쬐 경우 백내장이나 황반 변성 같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 눈 건강을 위해서 봄에는 자외선을 조심해야겠죠? 좋은 날씨, 좋은 사람들과 피크닉을 가실 땐 모자나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패션과 건강을 둘 다 챙겨보세요. 둘째, 황사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콘택트 렌즈보다 안경을 착용하세요. 봄이면 황사 미세먼지가 떠오르시죠? 이런 날 렌즈를 착용하신다면 눈도 건조하고 눈에 들어온 미세먼지로 인해 안과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렌즈보다는 안경을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렌즈를 착용해야 하신다면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착용을 피하시고 외출 후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 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 주세요. 셋째, 디지털 기기로부터 지친 눈을 위해 휴식해 주세요. 장시간의 디지털 기기 사용은 눈의 피로를 누적시키고 눈 건강이 나빠지는 지름길이죠. 건조한 봄 날씨와 더불어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지친 내 눈을 위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눈을 자주 깜빡여 안구의 촉촉함을 유지시켜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 먼 곳을 바라봐주시고 눈을 감고 이리저리 움직여주시면 눈의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기기에는 블루라이트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청색광이 많이 나와 시세포를 손상시키고 망막의 기능을 저하시키는데요. 청색광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루테인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루테인이 풍부한 시금치, 케일, 단호박, 양상추, 키위, 망고, 자두 등을 자주 섭취하시거나 바쁘시다면 건강기능식품으로 눈 건강을 챙기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찬란하게 아름다운 우리의 봄날! 건강한 눈을 통해 예쁜 모습 잘 간직하기 위해서라면 오늘 말씀드린 눈 건강 지키는 세 가지 팁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개인 맞춤 영양이 알려드리는 올바른 생활 습관과 함께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녕!